네, 다음 소식입니다. 은행 여직원에게 우스라고 강요하며 이른바 갑질을 일삼은 30대에게 법원이 닷새 동안 유치장 신세를 지도록 했습니다. 누구라도 다른 사람에게 웃음을 강요할 순 없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 이유였습니다. 민경호 기자입니다. 지난 8일 서울 강남의 한 은행을 찾은 34살 허모 씨는 은행 창구 여직원의 표정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. 서비스직인데 왜 이렇게 불친절하냐? 일할 땐 웃으라고 트집을 잡는가 하면 자신이 보는 앞에서 돈을 직접 세라고 하는 등 보통 10분이면 끝날 은행 업무를 1시간 넘도록 지연시켰습니다. 허 씨의 이런 갑질에도 이른바 감정노동자인 은행 직원은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습니다. 일이 더 커지게 되면 오히려 또 고객님들 관계에서 얼굴을 붉힐 수 있으니 최대한 영업점에서 직점장님 뭐 해서 나와서 다 이제 죄송하다는 말씀을 많이 드리고 심지어 허 씨는 자기 친구 계좌의 자동이체 한도를 변경해달라고 요구했다 거절당하자 다른 은행 직원을 폭행하기도 했습니다. 결국 폭행과 업무방해로 직결 심판에 넘겨진 허 씨에 대해 법원은 구류 5일을 선고했습니다. 보통 2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되는 직결 심판에선 이례적으로 엄한 처벌입니다. 재판부는 세상 그 누구도 상대방에게 웃으라고 강요할 권리는 없다며 엄하게 처벌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. 또 서비스직 종사자는 무조건 고객에게 맞춰야 한다는 허 씨의 사고는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. SBS 민경호입니다.